끝. 깍, 깍, 깍. 힐리, 아, 힐리. 눈이 아파, 힐리. I think we're made of something.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댕이 여러분. 오늘 할 게임은 PC 빌딩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제가 작년 6월쯤에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한글 패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2019년 1월 달에 정식 버전이 오픈을 하면서 한글 패치가 됐다고 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솔직히 저한테 딱 맞는 게임이죠. 솔직히 FPS 게임보다는 이게 눈쟁이한테 딱 맞는 게임이다, 이 말이야. 내가 보기엔 톡방할 때 이제 이거 켜놓고 하면 될 듯. 뭐야? 까꿍. 네? 잠깐, 내 바탕화면 여기 왜 있어? 바탕화면까지 동기화 되는 거야? 바탕화면! 바탕화면 동기화되네? 눈쟁이 바탕화면 여기! 바탕화면 동기화가 되네? 가봅시다. 우리 눈쟁전자 개업 시작했고요. 메일이 왔네요. 얘야, PC 상점을 인수해줘서 고맙다. 가격 사정이 여의치 않아. 면목이 없구나. CPU를 장착할 때는 잊지 말고 써멀 페이스트를 사용해라. 난 항상 거의 잊어버려. 이 원래 사장 말아먹을 놈이었구만. 컴퓨터 수리업체를 하면서 써멀을 안 발라요? 미쳤어? 기름값이 없어서 15달러 빌렸다고? 아니, 개같은. 일단은 노동력 100달러. 저 좀 도와주세요. 요즘 컴퓨터가 평소보다 느려요. 아무래도 클릭하면 안 되는 걸 클릭했나봐요. 바이러스일까요? 100달러. 와, 10만원. 바이러스 없애는데 10만원이라고? 아, 컴퓨터 이제 이런 것도 볼 수 있네. 사양. 오, 점수도 나오네요. 이 사람이 점수까지 같이 보내주나봐요. 실버스톤 케이스에다가 몰티니? 약간 박격포 같죠? 이거 안 돼가지고 약간 이름 섞은 거죠? 몰티니? PC로 가기. 뭐야, 바이러스만 없애주면 되는 거 아니야? 개꿀이네. USB 어딨냐? 그럼 보세요. 나 USB하고 HDMI로 화면 연결하고 전원선 연결. 그리고 USB가 내가 갖고 있는 USB 드라이브. USB 포트에 꽂아주고. 이거 2.0, 3.0은 구분 안 하나? 색상이 없네요. 전원. 아! 아! 까꿍! 이거 서비스 해줘야겠다. 와, 램 1번 포트 개극혐. 백신 깔아줍시다. 알약이요? 일단 이상한 거 V3하고 알약은 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윈도우 디펜더가 얼마나 좋은데. 와, 300개나? 컴퓨터 꺼주시고. 잠깐만, 이거, 아, 잠깐만, 안 돼, 안 돼. 이거 서비스 해주겠습니다. 솔직히 뭐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지만 내가 이거는 두고 못 본다. 이거 일단 1번 포트 닫아두고. 2번 포트에 꽂아줍시다. 하나를 해도 이게 맞습니다. 나머지는 선정리 개극혐이고요. 아, 이거 선정리도 해주고 싶은데. 아니. 인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선을 밑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구멍 넣어서 해주는 게 낫거든요. 아씨,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야, 이제 하루 지나면 되는 거야? 하루 일과 끝내기.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하기. 뭐야? 어? PC가 OS를 부팅할 수 있어야 된다고? OS 깔려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 아까 부팅했잖아. 아, 부품 뺐다 꽂아가지고. 설마. 아, 설마 부품 뺐다 꽂았다고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잖아. 아니, 메일이 없는데? 아, 개극혐인데? 이렇게 하루를 날린다고? 왜 하루가 안 지나면 메일이 안 와있을까? 몰티니 이지스토어 500기가. 부팅 속도가 몇 년 만에 제일 빠른 것 같은데요. 감사해요. 그래픽카드가 망가졌어요. 글카가 타버렸다. 그래픽카드가 타버려서 동일한 것으로 교체해야 해요. 엔비디아 GTX 970 중에서 현 제품 구매해 주실 수 있을까요? 970... 2018년 1월 달에 970이면 지금 1070 가격 40만원? 300달러 정도 할 텐데? 970. 뭐야, 265달러네? 이길 배송. 아니, 필요 없어. 최대한 늦게. 이거랑 몰티니랑 같이 시켜야죠. 몰티니 이지스토어 500기가.
뭘 떠니? 500기가 현재 시세에 아주 잘 맞구만. 뭐야, 컴퓨터 세대나 있어? 업그레이드 스캔 이거 하면 되죠? 글카는 아직 안 왔으니까. 으이끄켐 으깨깨깨깨깨깨. 뭐야, 케이스 바깥은 청소 안 해도 되나요? 아니 굳이 이걸 왜 열어? 저기요, 이거 손잡이 열 수 있는 케이스잖아. 지금 먼지가 안 없어지는데요? 저 케이스 먼지가 안... 뭐지? 나 앞에 청소 안 했는데? 이 컴퓨터 뭐 하는 거였더라? 바이러스 없애야죠. 으악! 깍깍깍! 일리! 아! 일리! 눈이 아파! 일리! 눈이 아파! 아 맞다, 이거 테이블 사야 되지? 아씨, 오랜만에 하니까 감을 잃었어요. 감을 아주 잃었어. 이것도 어차피 부품 오늘 안 오잖아. 메일도 와 있는지 보자. 오, 조딱 1050Ti 오버클럭 모델 입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퇴근. PC가 뜨거워요. 전 컴퓨터는 잘 모르지만 제 컴퓨터가 이상한 것 같아요. 요즘은 만져보면 엄청 뜨겁고 속도도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팬 소리도 이제 안 들려. 팬 소리가 안 들리면 안 되는데? 저게 뭐야? 예산이라는 게 이 사람이 나한테 10달러를 주겠다는 거야? 필요한 재료값이 10달러인데 이 사람이 260달러를 주는 거임 나한테? 이건 뭐야? 그럼 265달러짜리 내가 지금 글카를 사는데 이 새끼는 나한테 260달러밖에 안 준다고? 내가 얘 때문에 하루를 썼는데 지금 5달러를 손해를 본다고? 저 개자식. 와 근데 개쩐다. 아니 어떻게 컴퓨터 수리비가 26만원이야? 먼지 청소하고 펜 하나 바꾸는데 무슨 26만원이야? 우리나라 동네 수리업체보다 더 비싸게 받아먹는데? 일단 펜을 주문을 시킬까? 오, CFM이 생겼네요? CFM이 이제 풍량이거든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풍압이 좋은 펜이 있고 풍량이 좋은 펜이 있는데 여기는 근데 풍량만 구현을 해놨네요. 140mm. 근데 그 케이스가 몇 밀인지 모르잖아. 아씨, 미리 사두기도 도박이네. 와 왜? 아니 컴퓨터 오는 거마다 1, 2번을 꽂아놓는 거야? 컴퓨터 도대체 어디서 산 거야? 컴퓨터를 도대체 어디서 샀길래 다 1, 2번 꽂아놓는 거야? 조립해주는 업체가... 아니 컴퓨터 청소도 할 줄 모르는 컴맹인데 조립을 했을 리가 없잖아. 그럼 어디서 완본제를 시킨 건데 어디 개같은 업체에서 1, 2번으로 꽂아주는 거야? 돈 받고 뭐하는 짓이야. 어? 아 노동요가고 부품값 따로 주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둘 다 주는 거였네. 어, 돈 개 많이 버네. 아니 나도 미국 가서 이거 할래. 아니 저기요, 미국 가서 이거 하면 만일에 하루에 컴퓨터 고치는 업무가 두 개만 있어도 하루 50만 원이면 한 달에 3천만 원인데. 속 편한 술록 끼어봐요. PC가 너무 느리게 작동해요. 16GB 메모리 넣어주실 수 있나요? 제 아들놈이 매일 3D마크인지 뭔지에 대해 떠드는데 그게 대체 뭐죠? 뭐 아무튼 CPU가 잘못했다. 어떻게 프리징이 저렇게 길게 걸릴 수 있는 거지? 이 가게에서 중고 부품 사용한 적 있었다고 들었어요. 뭐? 삼촌! 이 개같은 삼촌! 실내 팔아먹으면서 장사했었구만.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우리 엄마의 최신 PC를 빌려 쓰다가 클릭하면 안 되는 거 클릭인지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득실 걸어요. 엄마가 친구 집에서 오기 전에 처리해야 하니까 빨리 했어요. 오, 애가 돈이 많네. 아, 2기가를 빼고 꺽 하고 그냥 8기가 두 개 달아줄까? 잠깐만, 이게 설마 전기비에 들어가요? 개그캠이에요, 진짜. 아니, 삼촌, 진짜, 씨. 삼촌! 같은 삼촌, 진짜, 씨. 고소당하게 생겼잖아요, 삼촌. 노래 끄고 할까요? 노래 켜고 할까요? 여러분, 의견이 나뉠 때는 뭐다? 투표다. 팽팽하죠? 팽팽하죠? 잠깐만, 그거가 이긴데? 그거! 힘을 내! 야, 그거가 이긴다! 그거가 이긴다! 그거가, 아니, 그거가 이긴다! 그거가 이긴다!
아쉽게 투표는 마감을 했습니다. 아쉽게 투표는 마감을 했지만 노래 끌 거예요.